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지난번에 전자지판 수업을 조금 기능을 많이 넣으면서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간단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강의장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러한 장면에서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이제 그 이 화면을 이렇게 좀 키워서 보면은 지금 이런 데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이 모니터 세 개 달린 전자시판입니다. 이 실판에는 이쪽을 볼 때는 이제 이 왼쪽에 왼쪽에는 이제 선생님이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있지만 그 출력된 여러분이 보는 화면이 글로에 나가고 뒤쪽에 이제 줌이나 기타를 켤 수 있는 거죠. 또 제 앞에를 살펴보면은 이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앞에 저 화면에 지금 출력이 나가고 있고 여기 출력이 나가고 있고 여기에 줌이 나가고 있고 이런 화면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할 때 앞에 나가는 걸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저 앞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저 앞에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 앞쪽에 지금 이 장면이 자동으로 이제 변하는 것은 그 선생님 제스처에서 자동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는 이렇게 그 가상 모니터에 여러 가지를 보이면서 설명할 수 있다. 단순한 모니터 하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칠판인데 책상이 좀 안 이쁘니까 이렇게 한 거죠. 실제는 이제 이런 데죠. 제가 이런 칠판에서 이런 카메라가 오는데 이게 이제 트래킹 카메라이기 때문에 따라가서 하더라도 칠판하고 선생 합성하는 기술, 그게 아이스토드 기술이죠. 아이스토드의 특허 기술은 가상 전자칠판을 자유롭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방식을 이제 전자칠판을 자동으로 할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는 그런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칠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칠판이 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면 커진 거죠. 저는 스틸 여기에 있으면서 칠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선생님과 칠판이 같이 나가는데 비대면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제가 칠판을 써보겠습니다. 여기 가서 이제 펜을 찍어서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서 제가 여기다가 그 아이스튜디오 200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기에 그 화면이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다림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림해서 하고 있는 거를 사랑합니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펜도 좀 색깔을 변해가면서 여기다 이렇게 제가 아마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되면 제일 많이 그린 그림 하면 아마 이 사랑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랑합니다. 제 비디오에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릴 때 예수님이 항상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아하는 거다. 사랑을 알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랑 우리가 다 사랑 얘기하지만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을 이제 주려고 해도 안 받아도 문제고 받는 사람이 부담을 가져도 안 되고 사랑은 이제 목사님 얘기는 우러러 나와서 하는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도 하는데 정말 사랑이 우러러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의 이제 가장 간단한 200의 특징은 선생님이 여기를 써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장면이 알아서 나오면서 그 포인터가 보이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만약에 더 크게 하려면 더블 클릭만 하면은 이제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그림다. 여기다 요것은 지금 이제 마우스 포인터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 아까 한 것은 이 펜을 하는 건 제가 두 장면을 하는 200에서 하는 기능인데 다시 한번 이제 가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이 강의 촬영 여기 이제 이런 걸 주주정실이라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런 그 방송실에서 촬영하는 복잡했던 과정을 저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그 장면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그리고 이분들이 저기 계신 분들이
예, 어떤 걸 하냐면 음악 조정, 스위칭, 믹싱 이런 걸 하잖아요. 학교에 가든 이제 교실 하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제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예, 이런 이제 방송 방식을 해서 제가 지금 여기 실제 이제 그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오후에 산에도 올라가려고 이렇게 조금 하기 전에 이제 촬영을 한번 하고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자동으로 우리가 이제 된다. 만약 그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카메라를 찍으면 이게 화면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자동으로 이게 이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넘어가서 이 선생님 화면은 스틸 그렇지만 이 칠판 화면은 이제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있으면은 그 오퍼레이터들이 좀 잘 되게 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그 펜을 잡고서 제가 여기 뭐 한 걸로 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작동을 하고 여기서 그 방송실에 계신 분에게 사인을 하고 PD가 여기서 그 보면서 결정을 하죠. PD 여기 테크니컬 디렉터 뭐 여러 명이 앉아서 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그 방송인데 이것을 전부 이제 밀레니엄 새 시대에는 선생님 혼자서 할 수 있다. 선생님이 신경 쓸 거 없죠. 여기 학생들이 볼 때 이 앞에 보고 그냥 수업하면 되는 거죠. 이쪽 칠판을 가지고 수업하는 거는 대면 교실이고 또 이제 반대편에 하는 거는 비대면이 되는데 비대면을 보는 건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렇게 칠판을 간다르면 커지고 하는 이 장면을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제 새로운 이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하는 전자칠판 아이보드 200 오늘 200 모델로 지난번 400 모델로 아이스튜디오 200, 아이스튜디오 300을 아이보드랑 통합시켜서 하고 이제 400, 300에서는 파워포인트를 직접 쓰기도 하고 전자칠판 쓸 수도 있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자동으로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할 때 여기 보면 이제 스마트 기기를 통해 그 가장 스마트한 영상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선생님과 칠판이 이 가상의 그래픽 여기 이제 VR이죠. VR 클래스에서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 그런 것이 우리가 그 이제 선생님과 이 칠판에 한데 칠판이 이제 커지고 작아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스위칭을 PD 없이 선생님이 칠판 쓰면 커지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 가서 하고 선생님 또 학생을 찾아서 얘기할 때는 자동으로 가는 아주 단순한 거죠. 여기에는 이제 네 개의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으로 하는 선택의 모드가 몇 가지 모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교실 환경이 보이는 거죠. 그냥 교실이 보이는 거 선생님하고 가상 칠판이 살짝 붙여주는 거 물론 이거 더 아름답게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지만은 그 기능에서 보면 이제 예를 들어 제가 그 지금 나와 있는 장면에 선생님을 그 약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선생님과 장면을 약간 바꿔주면서 이런 효과를 주면서 그 thickness을 조금 더 주고 거기에 이 가상 칠판을 조금 더 크게 선생님 칠판을 이렇게 넣는 거를 하시는 거죠. 이런 게 편하게 된다. 또 여기다가 이제 학생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 하나를 줄여서 이 책상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는 레이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롭게 돼서 그것이 커지고 작아지고가 되고 여기서도 크기를 조정해서 조금 더 예쁘게 하려면 보통 이제 여기 화면을 약간 줄여줘요. 이렇게 약간 줄여주고 3D 이제 테크놀로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도 살짝 몰입감을 주려니 커브를 좀 주는 거죠. 이렇게 커브를 줘서 하고 이 프레임 컬러도 약간 변화를 시켜주게 되면 더 이쁘게 하면서 이런 기능이 다 여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 이제 편안한 컬러를 만들어가면서 한 번의 작품을 하더라도 그것이 멋지게 만들어지게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이 200회에서는 선생님이 크게 나오느냐 그 다음에 이 마우스 이렇게 올라갈 때 화면 커지는 거죠. 제스처나 마우스에 움직이는 거 다림이 만든 자동 PD 스마트 PD 특허 기술인데 이렇게 하게 됐다가 또 이제 더 쓰게 되면 자동으로 더 커져 자세할 때는 이런 장면도 되고 이런 장면도 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다 자동으로 되는 방송이 된다
이제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교실의 형태가 뒤에다가는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뒷화면,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죠. 저 뒤에 제가 저쪽을 보고 할 때 학생이 여기 앞에 있는 거죠. 학생들이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거길 보고 얘기하면 대면서 그 학생들이 이쪽을 보는 거죠. 저 있는 쪽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칠판이 됐으니까 학생들은 이 칠판 수업 제가 쓰고 있는 칠판들을 보면서 하는 거고, 또 이제 반대편에는 비대면 수업 이제 저 원격제 있는 학생들은 저걸 보는데, 지금 여러분 보는 이 화면을 보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교실 안에 대면 비대면, 또 이 옆에 제가 지금 이 스크린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거는 이 옆에 이제 그 다 저걸 할 수 있는 거죠. 그 칠판과 이걸 넣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교실 비대면 대면이 이제 큰 공간상의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간단히 하더라도, 물론 더 이쁘게 여러 가지를 이제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 수업이 대면 수업에 와서 칠판을 보고 잘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또 조명이 조금 어려워서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비대면으로 다른 교실에서 보는 화면이 대면으로 교실에서 보는 것보다 선생님하고 이제 그 필링 같이 앉아서 그 뭐 가슴이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것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비대면 교실에서 선생님 크게 나와서 프로젝트 크게 나와서 그 수업을 하는 거가 실제로 자기에게 동시 아이 컨택이 되기 때문에 맨투맨 1대1 수업을 하는 것처럼 프라이빗 레슨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된다. 또 이런 데서 저희가 또 이제 장면을 이렇게 더 넣어주면 이 선생님 화면을 더 크게 해서 선생님 볼 때는 이렇게 해주면 더 그 몰입감이 나지 않습니까? 또 칠판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수업 방식을 자유롭게 PD 없이도 다 만들 수 있는 방식을 해서 수업을 하고, 이제 그렇게 칠판을 여기다가 선택을 해서 여기 스위처가 있는 거죠. 이걸 보이느냐, 이건 뭐 제가 또 이제 프로젝트 카메라 다른 카메라인데 여러 카메라를 넣어서 스위치를 하면서 하고, 이때 이 칠판에 가서 이제 선택을 쓰게 되면 이쪽에 쓰고 있는 이 장면, 제가 이제 여기 뭐 다음 장을 보내가지고 우리 박 부장 얼굴이 조금 이렇게 수염도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경도 좀 그려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그리는 거 하고 그 그리는 것을 이제 이쪽에 제가 이제 그 자동 모드를 지금 꺼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마우스가 이제 여기에 가서 이쪽에 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크게 그리면 더, 이건 이제 제 여기 이 아이스튜디오에 있는 그림으로 그리는 거고, 지금 이 펜으로 그리는 거는 여기에 가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화면들을 만들어 가면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그 전자칠판 모드로 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그 방식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뭐 지우고서 해보면은 지우개 이렇게 지우는 거죠. 지우는데 여기 또 한 가지 이제 재밌는 기능으로 저희가 이 안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이제 펜 기능, 이것도 뭐 이제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제가 만약에 이 펜을 지금 여기 화면에게 나와서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에 있는지를 잠깐 여기 가서 하겠습니다. 이 펜을 그리면은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글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펜을 해서 이 사이즈를 크게 해가지고 좀 크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하게 되면 이 펜이 손을 제가 여기다 쓰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펜으로 이렇게 가서 이거 지우겠는데 이제 펜으로 펜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히스토리 of classroom, 우리가 이제 칠판의 역사를 하자. 칠판은 블랙보드로 사용된, 소위 우리가 얘기한 칠판은 18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나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 칠판의 역사가 불과 200년 동안 사용되어졌는데 그것이 온라인 칠판으로 변화되는 의미가 이 iStudio 200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기를 이제 자동 지금 이제 편집 모드에 있었는데 이제 그 자동 모드로 올라가서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되는 거죠. 변화가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칠판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시작하면은 또 저 장면이 알아서 이렇게 저를 키워주는 그런 모드가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아주 쉽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제 저희가 교실에 이렇게 세팅만 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변경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수업이 선생님은 전혀 이 장비를 만지고 하는 걸 할 필요 없이 그냥 수업하시면 된다. 그러면 알아서 저기에 나온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있는 그 소위 그 유튜브 이제 이 아이튠스 유튜브가 나왔던 교실 시대 무크가 또 출연했죠. 이게 굉장히 짧은 역사입니다. 이제 무크라는 얘기가 나와서 막 무크가 나왔습니다. 매스 온라인으로 지금 쯔나미가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것이 2006년 그 유튜브를 인수한 구글이 또 아이튠스 U가 아이튠스에서 유니버시티 컨텐츠를 막 올리면서 동영상이 100개 올라가고 200개 올라가고 했는데 주로 MIT, 스탠퍼드, 하버드 중심으로 갔고 그 동영상 서비스가 그때 비쌌으니까 그거를 이제 소위 무크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아이튠스 U가 아이튠스에서 먼저 그 MP4를 이렇게 하고 하던 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 가지는 이제 아이튠스 U가 생겼고 그 자극을 받은 유튜브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정말 짧은 역사지만 이 2020년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됐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스마트 시대가 됐는데 2019년 코비드죠. 그 우리 얘기하는 이제 19년 그 1919년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사탄이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 코로나가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다시 전개되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학교에 정부에서 가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드디어 이 줌이라는 줌 시대 사실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뭐 구글 다 이런 것이 됐지만은 그것이 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그 소위 그 줌 미팅 시대가 됐어. 요거는 미팅 시대입니다. 이 줌 미팅이라는 건 뭐냐? 그 학생들이 이 커피숍에 가서 수업을 받는 거를 미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커피숍 미팅하는 거라면 이제 줌 클래스가 되려면 얘들아 그 우리 교실에 가서 하자 세미나실에서 하자 하는 소위 칠판이 있는 공간을 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방식은 이제 전자칠판을 써서 그냥 수업하면 자동으로 방송국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만들어진다. 그런 것을 저는 이제 대면 비대면 동시에 되니까 하이브리드가 되고 저 앞에 보시면은 이제 저 줌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같이 띄워준 것이 이 앞에 보면은 여기 줌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있는 4개 스튜디오에서 이걸 보이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비대면과 대면이 같이 하는 수업을 하니까 그것이 여기다 뭐 줌을 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 줌을 스위칭해서 보인 거죠. 또 유튜브도 뭐 보이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그 칠판과 유튜브 학생들을 자유롭게 보이는데 그 원터치로 다 되게 돼 있으니까 이 교실을 어디서 수업을 하는가를 학생들이 머릿속에 보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전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가면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이보드 200을 출시해서 이제 이 칠판과 같이 해서 가는 아이스튜디오가 이제 조달에 다 등록이 됐는데 200, 300은 요번에 아마 4주에 등록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등록이 되는데 거기에는 기존 전자칠판을 쓸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 저희가 그 옵션을 소프트웨어를 줘서 지금처럼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 아이스튜디오 여러분 교탁에 이제 가면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교탁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온 요 교탁이죠. 요게 다름이 많은데 여기 아이스튜디오 넣어서 교탁을 바꾸는데 있는 교탁에는 컴퓨터를 수정하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려운 교육의 환경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다림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자칠판 강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그냥 자동으로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 200은 여기 우리 저 써있는 것처럼 이 펜이 조금 더 컬러 때문에 제가 이제 펜 컬러 조금 바꿔서 해보면은 아이스튜디오 200K, K는 조금 더 간단한 겁니다. 지금 같이 되는 건데 200K 이거는 실시간 원격 수업, 강의 녹화, 온오프라인 수업, 메타버스 클래스룸 이런 것이 다 되는 새로운 방향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강의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한번 이 다림의 그 전자칠판, 올해부터는 전자칠판도 저희가 아주 심플하게 누구나 일반 칠판이든 일반 화이트보드든 또 TV든 프로젝터든 다 몇십만 원만 달면 완벽한 것이 돼서 이 아이스튜디오 안에 이것이 하나의 액세서리 들어가서 칠판이 되게끔 하는 새로운 온오프라인 강의실을 통해서 앞으로의 새로운 밀레니엄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내용들 가지고 얘기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